진짜 괴물이 되어버린 청소기. 우와! 피해! 모두 피해라! 빨리 피할 곳을 찾아라!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. 우와! 큰일이다! 야! 니들 뭐해?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자고! 야, 빨리 와! 가고 있다! 아이, 내 속이 괴수 녀석. 청소하는 날이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야. 여기까진 안 쫓아오겠지. 걱정 마. 여긴 항상 안전했었으니까. 어, 먼지 좀 봐. 오늘은 침대 밑도 좀 치워야겠다. 그래서 오늘은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건가? 놓지 마, 놓지 마, 하나 놓지 마. 이것 좀 놓아. 이러다 죄다 빨려 들어가겠어. 어? 야, 너네, 나 미치. 어? 갑자기 뭔 소리야? 어? 어, 안돼 안돼 하지 마. 아, 파이키 하지 마. 쥐, 와라. 너네 뭐하냐? 와, 왔냐, 애송이 괴수? 야, 여왕 괴수 오는 날이면 온다고 얘기라도 해주던가. 또 당했잖아. 구사일세. 우리가 죽든 말든 관심도 없지, 애송이 괴수. 그래, 관심도 없지. 에? 진실을 알고 싶어? 어, 아니, 아무 말도 마라. 내가 시킨 이 일은 확실히 해놨겠지? 어디 보자. 청소 제대로 한 것 맞냐? 먼지가 그대로잖아. 하여간에 뭐 하나 시키면 제대로들 하는 게 없지. 내가 대구로 디한 녀석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오는 동안 이들은 여기 싹 다 청소해 놓아라. 알겠냐? 아, 동전 세 개. 빨리 빨리 빨리. 으아, 아,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내 동전. 너 갔다 왔어. 혼낼 줄 알아. 이번 달 들어 여왕 괴수의 습격이 더 잦아졌군. 이대로는 청소기인지 뭔지 하는 괴물한테 죄다 잡아먹히겠어. 내 분석에 따르면 여왕 괴수는 상당히 복잡한 4차원 구조의 공격 방식을 보이는 것 같아. 교차 공간 방정식으로 역산해봐도 지금의 데이터만으로 여왕 괴수의 공격을 예상하는 건 불가능하다. 아이, 이래서야 맘 놓고 살 수가 있나. 불안불안. 어? 정말 큰일이로군. 여왕 괴수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. 네 생각은 어떠냐, 애송이 괴수? 대체 여왕 괴수가 왜 여기를 습격하는 거지? 에? 왜 오시냐니. 내 방이 지저분하니까 오시는 거지. 유진아, 엄마 심부름 좀 다녀올래? 네.
아무튼 엄마 오시는 게 싫으면 방 좀 어지르지 마. 알겠지? 뭐 어쨌거나 오늘 한바탕 하고 갔으니 당분간은 안 오겠지? 일단 과자 한 봉지 까고 시작할까? 야야, 그보다 일단 TV부터 좀 틀어봐. 비누하고 세제 두 개, 알겠지? 남는 건 우리 아들 용돈하고.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, 엄마. 아무튼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. 여기는 그의 수동지잖아. 진짜 멀리도 떠내려왔구만. 아, 맞다. 자, 동전.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. 야야야, 어디가? 야, 이리 와. 멈추라니까. 그래. 저건 또 뭐냐? 어머, 진숙이니? 오, 세상에, 이게 얼마만이야? 남편, 야야, 가자. 나와. 이 무식하게 생긴 고철 덩어리가. 야, 이놈아, 내 동전 도로 뱉어라. 이것은?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려? 어? 오고 있어. 어? 오고 있다고. 뭐가? 흡입 괴물. 왜?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. 하루에 두 번씩이나 온 적은 없었다고. 그런데 올해가 나이트 신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. 뭐? 그렇다는 건? 대구르디안 녀석들, 오늘은 진짜 각오해라. 웃기지 마셔. 나이트, 굴러 출격. 저 녀석이 몬스터라니. 그래도 약점을 잊겠지? 안 그래도 분석 중이야. 얼른 없애버리자. 그 뭐하고 있냐? 어서 저것들을 쓸어버려라. 죄다 먹어 치워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. 속수무책. 나도 오늘 이런 멋진 무화가 생길 줄은 예상 못했지. 어이 동그리, 저 녀석들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라. 나도 뺏기. 골 좋다. 오메간, 너 이 자식이. 골 꼭 삼켜라.
제법 버틴다만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? 있잖아 있잖아 혹시 말이야 이게 약점일까? 감수했네. 아무튼 오늘도 우리의 승리인 건가? 뭐야? 너네 청소기 돌렸어? 오! 돌아왔냐, 애송이 괴수? 마침 네가 도와줄 일이 있지. 어? 많이도 들어있네. 자, 이제 더 없지? 없지 않나? 혹시 500원... 아이, 없어, 없어! 유진아, 혹시 청소기 비웠으면 바깥 쓰레기통에 좀 버리고 올래? 네. 두고 보자, 대구르디한 녀석들! 엄마!